여러분, 오늘은 저기 뒤에 보이는 공간을 꾸밀 건데요. 고양이 집을 만들어 줄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햇볕이 제일 많이 드는 베란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맨날 아침마다 여기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열어주면은 낮잠 자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아예 고양이 전용 집으로 만들어 주려고요. 그래서 보면은 벌써 자고 있어. 치치. 자고 있고 루루, 루루도 저기 있고. 이게 이케아에서 사왔던 침대인데 처음에는 이것만 놔주려고 하다가 점점 뭔가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그 고양이 집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치치, 엄마가 예쁜 집 만들어줄게. 왜 거기 밑에서 자는 거야? 여기 위에서 안 자고. 우선 오늘은 저 문을 떼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햇볕 진짜 잘 들어오긴 한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바닥 교체거든요. 제가 원래는 여기에 조립식 그런 타일을 깔아놨었는데 아무래도 그 고양이들은 타일 이런 플라스틱보다는 러그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페트 타일로 모두 바꿔줄 거고 고양이 전용 갑옷들을 하나씩 설치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립식 데크 타일은 전부 다 빼줄 거고 이 카페트 타일로 싹 바꿔줄 겁니다. 너무 밝아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 제가 이거를 한 번에 꾸미려고 택배에 온 것들을 그냥 여기다가 쌓아놨었거든요. 이거를 우선 싹 빼줄게요. 이케아 침대 아무도 안 써, 애기들. 이번에 구입한 카펫은 저번에 구매했던 거기가 아니고 당신을 위한 레드카펫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 뭐 품질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니라 원하는 색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원했던 베이지 컬러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구입을 했고 뭔가 그레이 톤보다는 좀 베이지 계열이 고양이들 집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루루 나와! 짠! 요거를 그냥 하나씩 싹싹 깔아주면 돼요. 근데 요것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어두운 느낌인데 그래도 베이지 컬러니까 한번 깔아주도록 해볼게요. 어떻게 망했다. 벌써 망했어. 아, 여기도 보니까 인내 화살표가 왔는데 지금 여기가 진짜 너무 밝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앞이. 여기는 딱 6장밖에 못 가는 그런 사이즈여가지고 뭐라 그러지? 스티커? 스티커는 따로 주문 안 했고 그냥 밑쪽에 테이프 붙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6개만 있으니까 진짜 빨리 끝나긴 한다. 조금 많이 울퉁불퉁 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내가 잘못 붙였으니까. 루루 나와! 오지 마세요. 엄마 창문 열게. 이제 저기 카펫도 다 깔아줬으니까 저기에다가 놔줄 애기들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온 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열어봤었거든요, 이 영상 찍으려고. 이게 뭐냐면은 원형 러그예요, 원형 러그. 제가 이거를 왜 샀냐면은 원래 사람도 집에 테이블 밑이라던가 포인트 용도로 이런 원형 러그 이런 걸 깔잖아요. 제가 지금 저기에다가 만드는 공간이 진짜 그 고양이 집, 고양이의 공간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원형 러그를 깔아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약간 장모털? 그런 걸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여기에다가 딱 놔주는 거지. 여기가 이제 방이라면은 러그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약간 룸 인테리어라도 비슷한 느낌이어서 큰 가구들 먼저 배치를 해줘야지 조금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먼저 놔줘야겠어요, 침대. 이거를 제가 이케아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원래 애기들이 그 인형 재우는 그런 침대래요. 근데 저 이거 보자마자 진짜 우리 애기들 여기에서 재우면 너무 귀엽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집사님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고양이 침대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본 패키지로 이렇게 이불 두 장이랑 베개 커버 같은 게 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안 예뻐가지고 제가 그냥 비계를 놓고 썼는데 여기 애들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좀 제대로 된 이불을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짠! 아 너무 귀엽죠? 이것 봐봐. 애기들 이불이에요. 원래는 애기들이 이제 여기에 그냥 쇽 들어가는 그런 용도인데 이게 딱 사이즈를 재보니까 이 침대랑 사이즈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살짝 작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이것도 귀엽긴 한데 여기 밑에다가 얘를 깔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어 미쳤나 봐. 나 울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어, 이 러그랑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가구 한번 뜯어볼게요. 헐 미친 이것 봐요. 아 진짜 아 너무 귀여워. 이거는 빈티지 소파인데 해외 구매로 구매를 했거든요.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어떡하면 좋아? 여기에 루루 누워있을 생각하면 진짜 와 나 진짜 못 산다. 아 근데 지금 이 구조 뭔가 이상한데? 소파가 이렇게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쪽에 너무 뭐가 휑할 것 같기도 하고.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선은 지금 이 구조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와 너무 귀여워. 미쳤나 봐. 아 그리고 이케아 수틀도 하나 샀어요. 이거를 왜 샀냐면은 보통 다들 침대 옆에 수틀 하나씩은 놓잖아요. 그래서 수틀을 나도 꼭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그 고양이들을 위해서 놔줄 만한 작은 사이즈의 가구를 찾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이케아에서 이렇게 작은 미니 수틀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놔주면 되려나? 어 지금 진짜 너무 예쁜데 햇빛이 밝아가지고 이게 화면에 잘 안 담겨. 이거는 좀 잡다구리한 애들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 요즘 미드센츄리가 엄청 유행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들 식기에도 그 미드센츄리 감성을 녹인 그런 식기들이 있는 거예요. 밥그릇으로 쓰려고 산 게 아니라 애기들 쥐돌이 인형 이렇게 담아놓는 용도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와 미쳤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그릇. 와 이거는 사람 밥그릇으로 써도 되겠는데? 우선은 여기가 베스트일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몰라 다른 걸 넣으면 옮길지도? 그리고 같은 데서 제가 식기류를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 저희 집에 이미 애기들 밥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뭔가 고양이 밥그릇 같은 느낌이 난다면은 제가 지금 구입한 건 약간 사람 테이블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구입을 한번 해봤거든요? 테이블 위에 뭔가 밥그릇, 국그릇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샀는데 확실히 엄청 막 비싼 애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덜 하긴 하네요. 근데 얘는 도자기입니다. 오, 오 귀여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제가 수틀을 두 개 주문했어요. 왜냐면은 소파 옆에 하나 놔주고 그 다음에 침대 옆에 놔주려고 두 개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또 조립을 해야 되네. 아 이게 훨씬 잘 어울리겠다. 이 높이도 그렇고. 이거 잠깐 조립하는 사이에 우리 애기들 다 여기로 왔잖아. 왜 계속 그 침대 밑에 가서 자냐고요 선생님. 침대 위로 가서 자라고. 만약에 수틀을 놓을 거면 저렇게 놓는 게 낫지 않나. 귀여워. 그리고 찐막 아이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고양이 집이잖아요. 고양이 방이잖아요. 대부분의 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들 TV가 있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거든요. 그래서 저 안 쓰는 핸드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애기들 유튜브 틀어주려고 여기에다가 이제 TV를 놔주려 했지. 이렇게 루루 TV 보세요. 너 그러다 머리 끼면 어떡하냐고. 하여튼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 너무 예쁘잖아. 안녕하세요. 고양이 집꾸미기 스타일리스트 송필드입니다. 이 공간은 치치코코 루루 아콩이님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공간에 햇볕이 가장 잘 들어서 주로 낮잠 자실 때 사용하신다고 하세요. 허나 제가 방문했을 당시 협소한 침대와 바닥에는 플라스틱 타일이 깔려 있고 한쪽에는 택배가 가득 쌓여 있어서 편히 낮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햇볕이 가장 잘 들고 고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 만큼 고양이들이 좀 더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을 꾸며보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시급했던 바닥부터 바꾸어 주었는데요. 딱딱한 플라스틱 타일 대신에 따뜻한 느낌의 타일 카페트를 깔아 언제든지 바닥을 뜯으실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위로는 화이트 장모 러그를 깔아 방이 전체적으로 환해 보이고 더 포근한 느낌이 나도록 해주었어요. 창문 앞쪽으로는 침대를 두었는데요. 기존 침대는 프레임이 너무 높아 잘 사용하시질 않으셔서 이번에는 낮고 푹신한 고양이 침구로 바꿔드렸습니다.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햇볕을 받고 싶으실 땐 침대 위로, 햇볕을 피하고 싶으실 땐 프레임 아래 누워 계실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는 원목 스툴과 빈티지 TV를 두어 언제든지 좋아하는 음악이나 물고기 영상 시청이 가능하도록 해드렸어요. 평소 아콩이님은 이곳 저곳 흩어져 있는 쥐돌이를 찾는 게 힘드셨다고 하셨는데요. 스툴 옆에 미드센추리 느낌의 그릇을 놓아 아콩이님이 가장 좋아하는 쥐돌이를 가득 넣어드렸습니다. 촬영을 하는 도중에도 쥐돌이를 물고 도망가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침대 맞은편에는 노란색의 빈티지 소파를 놓아드렸는데요. 팔걸이가 있는 소파로 골라 조금 더 편하게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이 소파가 있는 방향은 아침 해가 뜰 때 햇볕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인데요. 아침만 되면 이곳에 루루님이 들어와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소파 옆으로는 작은 스툴과 단스탠드를 두었어요. 혹시라도 단스탠드가 위험할까봐 전구는 모두 빼고 전선도 잘라 공간을 풍성하고 화사하게 만드는 느낌만 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곳곳에 밥그릇이 있지만 이 공간에서 쉬시면서 배고프실 땐 언제든 밥을 드실 수 있도록 테이블 모양의 도자기 식기도 놔드렸습니다. 고양이님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 방에서 살고 계셨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양이 집 꾸미기 스타일리스트 송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